안녕하세요. 플라워 TV 리더스 클럽 멤버 금바다 회장 김혜란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공간 장식 작품입니다. 근데 이 무더운 여름에 청량감을 주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장식 작품을 준비해 봤는데요. 보이시는 이 하얀색의 얼음을 연상시키는 오브제는 석고붕대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. 그 위에 파라핀 작업을 통해서 덧칠 해서 하나의 큰 얼음덩이 조각작품 같은 오브제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사뭇 불안정해 보이는 오브제를 안정감을 줄 수 있게 석고붕대 볼을 두 개를 만들어서 안정감 있는 오브제 작품을 준비했고요. 거기에 사용된 플라워 소재는 차가운 색을 가지고 있는 여름 꽃들로 준비를 해서 오브제와 꽃이 같은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느낌의 작품을 연출했습니다. 그래서 작품의 소재들을 보면 대부분 차가운 색으로 핑크빛과 보랏빛이 도는 유사색을 활용해서 단정한 통일감을 줘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